피플 인사이드, 오늘은 배윤환 전남도 축산과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좀 잠잠해졌던 AI가 다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먼저 AI 발생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은 우리도는 지난 11월 16일 해남 산란계 농가에서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네. 지난 3월 9일까지 모두 36건이 발생을 했고요. 그다음에 전국적으로는 4월 9일까지 363건 이렇게 발생을 하다가 이후에 좀 잠잠을 했었는데요. 지난 6월 2일 제주도 토종땅 농가에서 이렇게 AI 의심 신고가 들어왔고 전라북도 등한 4개 시도에서 AI가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방역 위기 단계를 지금 심각 단계로 격상을 해갖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전북에서 지금 13건이 발생돼 있고 주로 토종닭이나 이렇게 오골계 소규모 농가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까지 한 113농가에서 18만 수를 살처분 메모를 했습니다. 네. 지금 현재 발생한 AI는 전남에서는 발병이 안 된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도는 아직 그 발생 신고도 없고 발생한 적도 지금 없습니다. 이렇게 이번 AI 역학조사를 이렇게 보니까 전라북도 군산 오골계 농가에서 이렇게 전파가 됐어요. 그가 막 진원지인데 이게 중간 유통상인들이 그 군산 농가에서 수매를 사가지고 전국 전통시장을 돌아다니면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AI 바이러스가 이렇게 많이 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제 우리 도를 이렇게 또는 쭉 그 조사를 해본 결과 군산에서 오골계를 가지고 온 농가는 이게 없는 걸로 이제 파악을 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시군 재난 문자를 통해 가지고 혹시 있으면은 즉시 신고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AI와 이전의 AI와 다른 점, 특이한 점이 있나요? 대략 한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는데요. 네. 첫째, 이제 발생 시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발생 농가가 있습니다. 먼저 발생 시기를 보면은, 보편적으로 AI 그러면은 이제 겨울철에 발생하는 질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렇게 전국을 보니까 2014년이나 15년도에 그 6월 달 이렇게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AI 발생 시기도 지금은 여름철에도 발생한다는 것이 하나 이제 틀리고. 그 다음에 둘째는 겨울철에는 이제 보편적으로 철새에 의해서 이렇게 전파가 되는 걸로 되는데, 이번엔 이제 농식품부 분석을 보면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가축에서 이렇게 전염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이번은 그 전통시장에서 이렇게 가금류를 구입한 게 거기서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올곡을개라든가 산란계 이렇게 소규모 농가에서 발생한 것이 참 특이점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행히 이렇게 차단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러운 것은 아직까지는 대규모 농가로 확산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대규모 농가보다 소규모 농가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는 원인은 뭔가요? 지금 소규모 농가는 앞서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게 전통시장에서 이렇게 많이 구입을 하다 보니까 AI 관리가 지금 사각지대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한두 마리 기르는 이런 농가들은 AI 증상에 대한 이렇게 느낌을 모르고 있어요. 어떤 게 AI 증상이다 이런 게 모르고 있고 또한 폐사를 하더라도 한두 마리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정에서 바로 이제 처분해버리고 이런 것 때문에 소규모 농가가 이렇게 확산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특히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중간 거래 유통상인이 이렇게 전통시장에서 전혀 소독이라든가 AI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이런 지역에서 구입해갖고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 농가에서 이번에 많이 발생된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남에선 지금까지 신고는 없었지만요. 앞으로를 위해서 대책 마련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긴급 대책 마련 혹시 된 거 있나요, 지금? 예, 저희들이 지금 6월 2일자로 이렇게 AI가 의심주의 신고되고 해서 가장 먼저 도 경계인 5개 시군에 방역 이동 통제 초소를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22개 시군에다가 거점 소독 시설을 지금 운영을 해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소규모 농가 전통시장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전통시장이나 가등현 농장에 목장에 이렇게 살아있는 생닭을 판매하는 것을 이제 금지를 시켰고요. 그다음에
가금을 온 동장에 사용하는 것을 이렇게 금지를 시켰습니다. 또한 이제 모든 이제 가금류는 이동이 될 경우에 이런 경우 시군에 신고를 해서 이동 승인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네. 판매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고요. 또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네. 6월 6일 날 가금류 모든 시설이라든가 차량 이걸 이동을 중지시키는 일시 이동 중지를 명령을 해가지고 모든 차량이라든가 걸 소독을 이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이제 이게 대규모로 전파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지금 최대 지금 그 저희들의 관점입니다. 그리고 네. 이번에 AI는 초동 방역 10일 이내에 모든 것을 종료해야 더 확산되지 않을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3시에 그 계열사하고 그다음에 시군 관계자를 긴급 소집을 해가지고 예. 방역 대책을 시달하는 그런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렇게 지금 소규모 농가의 판로가 이렇게 막히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소규모 농가 판로 대책을 강구를 했는데 백수 미만 농가의 닭이나 오리, 토종닭이나 오리는 정부나 지자체가 희망하는 가격에 현 시대대로 이렇게 수매를 해가지고 이걸 도태를 해서 경로당이나 이렇게 불이웃 시설에다가 공급해주는 그런 제도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한 이게 초동 방역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이낙연 지사님이 총리로 가셨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총리 주제로 해가지고 매일 아침 영상회의를 전국 시도 부단체장들을 모시고 영상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거기에서 발생 상황을 진단을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대책을 해나갈 것을 좀 알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방역에 인력과 장비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네. 현재는 좀 어떤지 설명해 주시죠. 아무래도 저기 그 현장 방역을 하고 또 매몰에 이렇게 참여를 하다 보니까 시군에 근무하는 축산 관련자들 그다음에 그 수의사들이 상당히 경무에 시달리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또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임용도 기피하고 뭐 이직도 희망하고 이러고 있는데요. 네. 일단 이번 AI 대책에서 정부에서 방역기구를 더 늘려야겠다. 그다음에 인력도 더 늘려야겠다. 그다음에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현실화시켜줘야겠다 하는 그런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도 그에 맞게 대책을 인력을 지금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네, 그 농가 자체에서는 그러면 어떤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지금 소규모 농가에서 AI가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네. 대규모 농가는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네. 일단 전통시장이라든가 이렇게 중간 유통 상인들한테 이렇게 오골계라든가 토종닭을 구입하지를 않아야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농장을 어차피 매일 소독을 해야만이 AI를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독을 네. 꼭 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AI가 종식될 때까지는 그 가금 농가는 그 모임을 자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금 AI가 발생했던 그런 농장은 출입을 삼가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매일 가축을 관찰을 해가지고 의심축이 네. 발생되면은 즉시 신고를 해줘야 AI를 차단을 조기에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AI가 매번 찾아오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대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작년 11월부터 금년 4월까지 전국적으로 한 3,700만 수 정도를 이렇게 매몰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AI를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설정해야 되느냐, 새로운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는데 모두 다 그 뜻을 같이 했었고요. 네. 이에 따라서 이제 정부나 지자체, 그다음 민간 합동을 해가지고 AI 방역 대책을 개선 대책을 만들었어요. 근데 현재 이제 그 가장 필요한 게 법령을 개선을 하는 부분들이고, 예. 그다음에 축산 농가하고 의견이 수렴이 돼야 됩니다. 그 사람들 그래서 현재 의견 수렴 과정에 있는데요. 뭐 중요한 것을 먼저 말씀드려 보면. 가장 저기 그 닭이나 오리는 거의 계열화가 95%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계열 주체의 방역 책임 의식이 강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제 계열 사업자를 그동안은 신고제로 이렇게 운영을 해왔었는데 이제 등록제로 바꾸고 그다음에 벌칙을 좀 강화를 했습니다. 관계 법령을 3회 위반하면 등록을 뭐 취소한다든가 예. 이렇게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